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.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. 오늘은 최재원 연구원 모시고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. 자, 이제 우리는 지난 수요일 장 마치고부터 이제 쭉 쉬었지만 그 미국 시장 계속 돌아갔었단 말이에요. 네. 우리가 쉬는 동안에 있었던 미국의 주요 이슈들 한번 좀 점검하고 가도록 하죠. 네, 우선 이제 그 연휴가 좀 길었는데요. 그 간략하게 압축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미국 증시를 비롯한 이제 글로벌 증시는 그 연휴 첫 날인 이제 4월 29일을 기점으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. 아무래도 주요 이슈는 그 미국 그 FDA 긴급 승인을 얻었다는 그 길리어 사이언스의 그 램드시비르 이슈가 있었고, 그 외에도 그 미국의 그 연준에 대한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 주요 그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요인이었는데요. 그러나 그 이후 이제 이틀 동안은 좀 기업들의 실적이 좀 부진하게 발표되는 점들도 있었고, 그 외에도 또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을 좀 중국에게 묻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전쟁에 대한 좀 악화가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좀 제기가 되면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좀 하락 마감을 한 것으로 종합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좀 개별 이슈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그 주요국의 주요국 중앙은행의 발표들이 있었는데요. 네.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미국 연준 FOMC가 있었는데 이제 예상대로 이제 기준금리는 0에서 0.25% 이제 현행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. 다만 이제 향후 미국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그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함에 따라 이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이제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그 당일 글로벌 증시에는 그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. 다만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유럽의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요. 그 기존의 정책금리와 동일하고 이제 양적완화 규모 역시 동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다만 시장에서는 그 기존에 계속 이제 언급이 됐던 이제 팬데믹 긴급자금 규모를 더 확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좀 무산됨에 따라서 시장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좀 부정적이고 인 결과를 낳는 좀 효과를 주었습니다. 이제 이러한 점들이 주요국의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였고, 그 외에 좀 경제지표, 굵직한 경제지표들의 발표들이 있었는데요. 그 중에서 가장 그 시장 참여자들의 눈이 갔던 거는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. 일단 그 지난 5주 동안 약 이제 2600만 명가량의 그 실업자가 생겼는데, 지난달 말에 좀 발표된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384만 건이 더 이제 추가가 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이는 이제 최근 6주 동안 약 3천만 명의 고용 감소가 이제 집계된 것으로 이제 추산이 됩니다. 이제 이러한 고용 불안은 결국에는 이제 그 미국 내에서 이제 소비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우려들이 제기되면서 시장에서는 그 좀 우려감이 부각되는 모습이 나타났고, 또한 이날 실제 발표가 됐던 3월에 미국 내 개인 소득을 살펴보면 전월 대비 이제 2.0% 감소를 했고, 또 개인 지출 또한 이제 7.5% 감소하는 모습이 이제 가시화됨에 따라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이제 미국 내 소비 둔화가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, 이제 본격화된다는 점이 좀 우려를 낳는 요인이었습니다. 이 외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4월 수출입 통계 역시 발표가 그 휴일간에 발표가 됐는데요. 4월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동월과 대비해서 24.3%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고, 이는 이제 전월에 발표가 됐던 0.7%보다 좀 더 감소폭이 크게 확대된 것입니다. 특히 이제 감소폭의 커짐에 따라서 일평균 수출액 역시 이제 16.8억 달러 수준으로 집계가 되면서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도 17.4%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4월 수출이 부진한 데에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간의 이동 제한 그리고 생산 중단 등의 여파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이런 수요 급감이 이제 수출입 지표로 이제 집계가 된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상반기 국내 수출 증가율은 당분간은 좀 마이너스 기조로 유지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, 이러한 점들은 이제 아무래도 미국과 유럽에서의 경제 활동이 좀 본격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판단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향후 제조업 체감 경기
수출가 이제 좀 회복되는 기조가 나타나야지 좀 우리나라 수출 역시 좀 그 회복되는 기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자, 기업들 실적들 나온 것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? 네, 그 우선 그 대형 기술주들의 그 발표들이 있었는데요. 그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좀 등락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. 먼저 이제 가장 먼저 이루어졌던 건 4월 29일 현지 시간에 있었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업이익 발표, 아 실적 발표였는데요. 그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 이제 25%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이는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. 특히 그 영업이익이 개선됐던 주 요인으로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온라인 수요가 이제 급증함에 따라서 뭐 원격 그리고 재택근무, 화상회의 그리고 온라인 수업 등의 그 수요 증가로 인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사용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. 그러나 이제 반면 이제 애플과 아마존 등의 굵직한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들은 좀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. 특히 이제 애플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이제 4% 감소하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다만 이제 팀쿡 CEO는 그 실적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이제 서비스 부문에 대한 실적은 사상 최고치였고 또한 이제 웨어러블 장비 역시 이제 2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라면서 조금 선방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지만 그 시장에서는 이제 애플이 코로나19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제 오는 2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을 좀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이 향후 좀 그 실적에 대한 우려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관련 그 종목의 좀 주가 하락을 이끌었고요. 또 이제 아마존 역시 아무래도 그 예상보다 좀 양호한 매출세를 보였지만 그에 비해서 좀 영업이익이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미치지 못했고 또한 이제 2분기에는 15억 달러 손실을 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좀 시장의 가이던스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내비치자 이런 점들이 아무래도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. 이 외에도 이제 마이크론 역시 이제 크게 하락을 하면서 반도체 업종이 그 아무래도 연휴에 좀 후반부에 있었던 미중 간의 좀 무역 갈등이 좀 다시 재차 좀 악화될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반도체 업종을 비롯해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약 5%가량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락을 하면서 좀 이제 부진한 모습들을 신호를 주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. 네. 자,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시장인데요. 우리 시장이 사실 이제 그 연휴가 쭉 이어지는 동안에 하루 째 딱 저기 매매를 하고 내일 또 쉰단 말이에요. 네. 오늘 우리 시장 방향이 좀 궁금하긴 한데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? 네, 아무래도 저희 우리 시장 이제 29일 날 이제 소폭 상승 마감을 하면서 이제 그쳤는데 그 이후로 종합해 연휴 기간을 종합해 보면 이제 글로벌 증시는 이제 좀 크게 하락을 한 것으로 종합이 됐습니다. 특히 이제 이런 점을 감안하면 좀 수치적으로는 이제 우리 증시 역시 좀 2% 내외의 좀 하락 출발이 예상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요. 다만 조금 좀 긍정적인 재료로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지난 이제 주말 동안에 이제 북한을 비롯한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되고 또한 주말간에 좀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이제 글로벌 경제가 좀 재개될 수 있다라는 점들이 계속 유입이 된 점은 향후 이제 우리 증시의 좀 낙폭을 좀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대체로 이제 우리 시장은 그 정도 상황으로 보면 되겠네요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. 고맙습니다. 네.